자기 돈으로 나온. 네. 아,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미랑은 좀 다르죠. 아, 그러네. 네. 근데 이 영화에 예. 홍대라는 캐릭터가 빠지면 큰일 나요. 그 마치 붕어빵에 팥 없는 것처럼. 팥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오, 그러면 못 먹지. 네, 아주 적재적소에 웃겨주고 예. 즐거움을 선사해요. 저도 이시영 배우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 줄 몰랐어요. 네, 아마 보시면 네 예.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아니 그럼 홍대라는 인물이 사기는 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뭐 제자리로 돌아오나요? 마음은 착한 친구인가? 아, 그건 스포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스포인가? 아, 궁금한데. 스폰가요? 둘이 가위바위보 해요. 안 되겠네. 예. 그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. 예. 왜냐면 어차피 소개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스폰은 네.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, 사기꾼의 말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참혹하든지. 그렇지. 아니면 개과천선하든지. 개과천선인 것 같은데 느낌상. 목표가 같았어요. 오. 사기꾼은 이제 부업이고. 네. 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. 네. 좋습니다.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 라디오스타 보셨죠? 네. 진짜 너무 이 케미들이 좋아가지고 이것들이 영화 속에 어떻게 담겼을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.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쑥쑥 올라가는데요. 이번에는 자전처항 엄복동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 공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코너는요. 승리의 역사 토크입니다. 네. 멋들어지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. 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취합해서 저희가 한번 적어봤습니다. 먼저 우리 정지윤 씨가 어떤 일이 있었을지 나는 촬영장에서 이거 한 적이 있다. 하지 않아요? 우리 이시원 씨 또 예능에서도 큰 활약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예 아니 충분히...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. 다 너무 더 앞에 분들이 너무 네. 같은 여행도 많이 갔고 저도 아 그랬어요?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맞아 똑같은 현장에 있으니까 다 비슷한 얘기하셔서 저는 다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왜 멘붕을 겪냐면 더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. 앞에서 다 하셨네요. 그쵸. 많이 더워서 기뜸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다른 거 준비했을 텐데. 아니에요. 이시연 씨가 하는 얘기는 다르죠. 같은 얘기라고. 이시연 씨. 그래서 이시연 씨는 아이스크림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? 아, 저는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. 뭐?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정말로. 여러분 왜일까요? 그날 촬영에 이시연 씨가 있었다 없었다. 아이고 아까워라. 아, 그랬구나. 아니 저도 웬만한 경주 씬에는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왜 하필 그날 왜 못 먹었지? 그러게요. 그래서 뭐 많이 사드셨겠죠 뭐 우리 이시연 씨는 아이스크림 대신 빙수 드셨다는 얘기도 있고요. 예. 물을 많이 마셨어요. 물을 좋습니다.